진짜 이제 캠핑을 한번 좀 제대로 해보려고. 네. 아, 밖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밖에 나왔을 때 요거를 네. 우리 또 별님들이 참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셨죠. 한번 나와봤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아, 2시간 50분에 걸쳐서 지금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을 했고요. 네. 여기 우리가 그 야외방송이 지금 두 번째인가? 그런데 이거를 첫 번째 지난번에 네. 한 거를 우리 또 네이버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시고서 진짜로? 아니 너무 신기하다고. 아니 진짜로? 어. 아니 이런 그림은 처음 본다고. 아. 예. 네. 진짜 우리가 네이버 살리는구나 지금.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 아, 아. 근데 여기서 사실 고기 구워 먹고 싶었는데 여기서 불을 못 쓴대요. 헉? 진짜로? 인덕션으로. 인덕션. 인덕션은 되죠. 그럼 인덕션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거 다음에 생각해가지고 어, 먹자.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닭갈비? 닭갈비 좋지. 아. 와 닭갈비 너무 좋지. 부대찌개? 너무 좋지. 부대찌개, 닭갈비 이런 거 이런 거. 곱창, 낙곱새 이런 거 어때요? 낙곱새 나 한 번도 안 낙곱새 먹어봤어. 낙곱새 소주 싹 해서. 낙곱새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소주 너 마신다고 진짜. 소주 싹 해서. 싹 말아서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어, 네. 오늘 이렇게 진짜 찐 캠핑의 네. 느낌으로 이렇게 네. 시작을 하는데, 네. 아 오늘 또 나와줬으니까 여기서 먹는 간식, 간식 있나요 오늘도? 아. 자 우리 이모님. 우리 이모님 간식 좀 배달 되나요? 우리 데니쇼에는 그 진짜 이모님 계세요. 어 이모님. 아 이모님 오시네. 이모님 여기까지 쭉쭉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 이모님 여기. 이모님 여기까지 여기, 오셔. 이모님, 이모님. 이모님. 아니 팔만 나오려고 하지 말고 아, 이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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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모님. 네. 방금 이모님 전완근 보셨죠? 네. 전완근 여기 이모님 전완근. 네 이게 그냥 제일 맛있더라. 이 꼬치가. 꼬치가 제일 맛있죠. 아, 야, 하나 줘요? 어, 야, 머리 흘러요. 어, 야, 육즙이. 아, 어, 육즙이 아주. 아, 고기. 어, 어, 어. 육즙이 쭉쭉 흐르네. 야, 진짜. 요거 한 입 또 먹어야겠네. 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게. 그냥 뭐 맛만. 예. 네. 아, 하나로 나눠 먹을까?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요? 응. 하나 먹죠, 그냥. 자. 어이. 이게 왜냐면 캠핑엔 또 고기예요. 알 그렇죠? 고기 먹어줘야 돼. 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어 아까 우리 여기 단짠단짠님이 추천해줘서 온대잖아요 여기. 맞아. 샵 단짠단짠 여기. 오. 뭐야? 이게 무슨 우연이야? 여기. 와 너무 맛있다. 단짠단짠님이 추천해줘서 왔는데 단짠단짠 숯불구이맛 핫바를 제가 먹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네. 자 그럼 이제 네 가보죠 가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네. 우리 슈퍼주니어 데뷔 8주년 기념으로 네. 우리 팬분들께서 여의도 한강공원에 슈퍼주니어 숲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넘겨서 얘기해주세요. 거기요. 그래서 저희 데니는 별님들과 엘프들의 영원한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예쁜 꽃을 데니가 직접 심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꽃을 직접 심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어. 식목일 때. 식목일 때. 네. 아니, 학교에서도, 아, 학교 그날 쉬는 날이지? 네. 집에서 같이 그렇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오늘 어, 세 종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비올라, 아이고 비올라, 네. 아유, 진짜 안개꽃 비올라. 그리고가 아니라 비올라, 맨드라미 그리고 방울 토마토. 네. 네, 이 세 개를 저희가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네. 야 꽃말을 네. 설명해드릴게요. 네. 비올라는 네. 성실한 사랑. 네. 사랑의 추억. 야. 그리고 맨드라미는 열정, 시들지 않는 사랑. 아.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맛있어요. 네.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야외에 나오니까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네. 꽃을 한번 좋습니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좀 내려놓을게요. 먼저 요 흙을. 으예! 야야야야. 여기에 아니,
이모님이 힘이 세시네. 아까 보셨잖아요. 전완근 보셨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한 손으로 이거 쫙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전완. 아. 오 지금 전완근 쭈물쭈물 하고 있어요. 자 동해 씨가 말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할게요. 어 일단 화분 바닥에. 네. 바닥에. 네.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줍니다. 어 부직포는 없어요. 생략. 아. 응. 네. 흙을 먼저 반을 반을 붓고 네 반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살짝 뿌립니다 여기에다가 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습니다 어허 어. 자 흙을 뿌리고 그 다음 물을 살짝 줍니다 으이야. 물을 네 물을 살짝 주세요 살짝 어? 이거 그건 것 같은데요? 드립커피인 것 같은데 오 진짜 그런 것 같다 네. 어 근데 나 진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집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 진흙을 만들어주는 거죠? 약간 네. 이렇게 좀 물 뿌리고 네. 그 다음에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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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보세요 어? 그게 이렇게 조금 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나 기억나는 게 옛날엔 와. 그 씨앗 봉투에 그 꽃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는 그 봉투 막 요만한 거 이게 팔았었던 기억이 나. 아니 이렇게 작은 씨앗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쁘게 또 보고. 생명의 신비예요. 또 사람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또 주고. 그렇죠. 또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씨앗 그 이제 다 방울토마토 이런 만약에 블루베리 이런 것들. 와. 이 조그만 게 네. 여기서 다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게. 탄생. 와.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 먼저 이거 저는 맨드라미를 요쪽 여기에다가 맨드라미를 야 그걸 빨리 만들어 불어. 아 맨드라미. 아 와 씨앗이 안 보여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어 들어갔어요. 어 이거 거의 뭐 이게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어느 정도 발화가 된다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가운데다가는 비올라. 비올라. 이걸 하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나요? 노잼. 자, 생방이니까 비올라 들어갑니다. 들어가. 네. 방울토마토. 네, 방울토마토를 제가 한번 이게 지금 다섯 개요, 다섯 개. 아무리 줌을 해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알약처럼 다섯 개가 있어요. 씨앗 이게 씨앗. 노잼. 아니 씨앗이 너무 작아서 안 떨어져. 씨앗. 노잼. 자 그리고 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안 보이지. 자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또 흙으로 또 이제 덮어줍니다. 예. 자 이게 또 흙으로 탁 덮어줍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진짜로. 어느 정도 덮어줘. 이게 근데. 어느 정도 덮어줘야 되는지 양을 모르겠네. 덮어주는 건 살짝만 덮어주는 건가? 얘 좀 많이 덮었는데 얘 못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덮어줬고요. 네. 이제 여기에 이름을 지어주자. 뭐라고 지을까요? 일단 저는 방울토마토를 했잖아요. 네. 방울토마토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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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잼. 동. 동. 방울토마토 애칭.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네. 동토. 동토? 네. 동해 토마토예요? 네. 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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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아니 아니 동토? 네 맞습니다 저는 맨드라미는 이렇게? 꽃을 확 맨드라미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떻게 이거 아니지 않아? 어떻게 하는데? 이거를 좀 얘기해봐. 그냥 이게 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어. 2022년 6월 17일이죠? 6월 17일 금요일. 여기 위에다는 물을 또 안 뿌리는구나. 어? 어? 뭐가 맨드람이었었더라? 이거였었나? 확실해요? 이 가운데가 비올라였어요? 비올라 이름은 비올라 이름도 지어볼게요. 내일 비올라. 아 오늘 뭔가 비올라. 오늘 뭔가 날씨가 비올라나. 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6월 17일 금요일. 자 가운데가 맨드람이었어요. 어 여기 맨드람이.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 너 이렇게 근데 가운데다 꽂아두면 가운데 C 넣지 않았어? 끝에다 이렇게. 어 끝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동토랑 꽃을 확 맨드람이. 네. 그리고 오늘 뭔가 날씨가 비올라나. 네 이렇게. 아니 이거를 여기다 놔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보면 되는 거죠. 아 누가 우리 그 여기 와서 막 건들. 아니 않겠죠?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어야 돼. 아 일주일 동안 어,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 우리 작가님들이 퇴근 안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어 뭐 만약에 아기들한테도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동요를 막 불러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친구들한테 애칭을 또 불러주고 또 좋은 노래를 또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저희 작가님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조금 아 이게 불안한 게 제가 키 한 다음에 좀 두껍게 덮었거든요. 네. 얘네가 이걸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 이 줄기가 힘이 이렇게 올 이렇게 올라와야 새싹, 되잖아요. 새싹인데 애들이. 어. 근데 이렇게 힘이 있다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거. 과연 얘가 될지 안 될지. 네. 네. 저희가 노래를 한번 네 좋은 노래 한번 들려주죠. 네. 들으면서 네 진짜 전 딱 생각이 났어요.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어? 베이비복스 야야. 왜 야야야예요? 왜? 네? 왜 야야야예요? 세 개잖아요. 야야야. 노잼. 아, 재미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딱 분위기에 노 어울리는 노공감. 노감동. 자, 그럼 그 준비가 되나요? 바로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예. 네. 이게 지금 앞에 그 우리 피디님이랑 다 안 보이니까 어, 다른 걸 할까? 저는 어 아 원타임으로 갔었어야 됐나? 원타임 뭐요? 아니 꽃에 관련된 노래 없나? 꽃에 관련된 노래 그 박효신 선배님의 이제 야생화, 야생화. 아니면 눈의 꽃. 아 눈의 꽃. 눈의 꽃이나 야생화 괜찮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캠핑 왔으니까 네. 좀 이 날씨에 좀 맞는 어 일단 노래 한 곡 요거 베이비복스. 네. 일단 야야야. 네. 들으면서 또 다음 노래 생각해 볼게요. 자 베이비복스 야야야. 어 맞아요. 듣고 오겠습니다.